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제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여기는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박달대의 아래쯤 되고요. 모정리 마을이 최상류 꼭대기쯤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니미니한 다가구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 길 위로 살짝 보이는 주택이 되겠고요. 썸네일에서 보신 대로 백설공주가 튀나오게 생겼나 안 튀나오게 생겼나 한번 봐주세요.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190평인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대지의 북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는 주행거리를 기준하여 백운면 소재지로부터는 10여 분, 충주 도심과 제천 도심으로부터는 약 30여 분 거리 정도 되네요.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이 주택의 건축 면적은 23평, 연면적은 35평이니까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차고 넘치겠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스쳐 지나가는 주택과 소나무 토지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광규 481번과 이광규 484번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풀숲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요 앞 30여 미터 전방에 작은 계곡이 있는데요. 요 위치가 마을이 최상류고 위에는 오염원이 없으니까 수질은 깨끗한데 다만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저 앞에 빼꼼 보이는 주택이 소개주택이고요. 대지의 동쪽 경계는 왼쪽편에 있는 석축이 되겠습니다. 마당이 널찍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싶으시면 얼마든지는 아니고 76-23이니까 50평까지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속에다 상업용 빌딩 올리실 게 아니시라면 좀 이따 보여드릴 요 원룸형 세가구 주택으로 만족하시면 좋겠네요. 암튼 요 위치는 아랫세상 속세의 공기와는 전혀 품격이 다른 딴 세상의 고즈넉하고 상큼한 바람이 분다는 거 어필해보고요. 앞에 보이는 요 주택, 왠지 모르게 백설공주가 자다 말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퍽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암튼 그것은 저만의 욕심이었나 보고요. 건축면적 23평에 연면적 35평의 일반 목구주로 200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동이지만 원룸식 세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데 각 가구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왼쪽 가구는 1층 9평, 2층 4평의 면적이고요. 가운데 가구는 1층 5평, 2층 2평의 면적이고요. 오른쪽 가구는 1층 9평, 2층 6평의 면적인데요. 좀 이따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백설공주를 불러들이시려면 주택의 내외부를 웬만큼 손은 봐놔야 할 듯은 싶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주택의 하이라이트로서 전용 풀장인데 상류의 계곡물을 위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함과 시원함이야 말해 못하겠죠. 이 주택의 매매가는 토지가 평당 40만원에 건물가 5천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5천만원으로 감정된 건물이 내 외부 보실까요?
아담하면서 미니미니한 원룸형 3가구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웃고 넘는 박달재 아래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90평, 건축면적 23평, 연면적 35평의 복층식 3가구입니다. 2006년에 일반 목구주로 준공되었고 전용 풀장을 갖추고 있고요. 맑은 공기에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은 힐링에 딱 좋겠네요.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희망 매매 금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